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12명을 제자 삼으셨던 그 12명들을 지금 차례로 철야 시간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라는 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이 시대도 안드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보다도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 두 사람이 서 있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라고 그렇게 구세주가 저분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은 말씀하시기를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동기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왜나 따르오니?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로 말씀드리면 너왜 예수를 믿냐?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주님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한결같은 똑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하냐면 다른 것을 주님 저희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주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 신앙 자체는 항상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내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저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상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환경이 이럴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영접한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분은 우리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어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대단히 우리에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두 제자 가운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자신의 형제인 시몬, 이 시몬이 누구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친형제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베드로 형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예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같이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전도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주일만 겨우 예배에 남에게 손에 잡혀서 끌려오듯이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두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수십 년 교회 문턱에 닳도록 왔다 갔다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교인입니다. 당신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나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 심장에 방망이 지라는 이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내 자아가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면 날카로운 돌들이 파도에 휩쓸리고 또 휩쓸리고 수십 번 수십 번 어쩌면 수천 수만 번 휩쓸리면서 조약돌이 되는 같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서서히 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도한 사람은 안드레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드레보다는 베드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베드로라면 한 번쯤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가공할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느냐면 이 사람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길거리에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병자들이 누워있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병이 치료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베드로 전후서 두 권을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안드레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병을 남의 병을 고쳐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보다도 안드레가 더 위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는 없습니다. 안드레가 없었으면 이 베드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오늘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비전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비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쩌면 내 남편을 주님 만나기만 하면 베드로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때로 내 아내가 베드로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드레의 뜻이 어떤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 중에 남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런 말합니다. 상남자,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점점점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안드리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특별히 자신이 선일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오늘 안드리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안드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 어딜까요? 내 가족부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주님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은 안 돼. 내 남편은 도저히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난폭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단히 충동적입니다.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힘만 믿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3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에 이 로마 군병과 함께 섞여 있는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이 사람 칼 가지고 귀를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3년이 지나도 폭력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이라. 이 사람은 이때까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내 남편이 때로는 도저히 저분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성격이 일반 사람보다는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다혈질입니다.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만 믿고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같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 받기만 하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바라봤던 한 사람의 비전이었듯이 내가 바라보는 내 남편의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의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잠시 동안 빛나는 사람이 아닌 영원토록 별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섰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십시오.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세상 미혹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사람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가장 오늘 안드레같이 이런 변화가 일어난 한 사건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몸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이 한글에는 군대라는 이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기온 따라하시겠습니까? 레기온. 로마 시대 때에 군단 병력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로마 군단은 3천명에서 6천명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인 이 귀신이 한 사람 몸에 3천마리 내지 6천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몸에서 군대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돼지가 2천여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께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에 군대 귀신이 2천여 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길래 돼지 2천여 마리 몸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서 몰사당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군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더러운 악령이 빠져나갔을 때에 이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대가볼리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이 대가볼리라는 성경의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따라하십시오. 열 개의 도시. 이 사람이 군대 귀신 잡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을 나타납니까? 바로 이어서 이 사람은 열 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자기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듯이 오늘 군대 귀신 나가고 난 후에 이 사람의 치료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미혹의 영에 잡혀버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쾌락이 전부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 때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느 한시적인 우리 인생을 마치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세상에서 미혹의 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순간에 오늘 이 자리 이처럼 여러분들 같이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미혹의 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니면서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다니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했고 박해를 했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최초의 일곱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를 갈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 그건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또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길에서 찬란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이 사람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밖에 있는 이 사울 이름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직접.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오늘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온 주신 음성은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예수 믿는 나의 사람들을 왜 박해하느냐.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나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이 계시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땅에 엎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 빛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찬란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에 이 빛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예수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늘
이 사울에게 비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순간 이 사울이 바울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시로 이 사람이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를 데려왔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이 사울 되는 사람이 바울 되었을 때에 다메섹에서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순간 그는 어떡합니까? 적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셨다면 당당하게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한국 교회의 가장 보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주의 종이 일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니까.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핍박이 옵니다. 환란이 닥쳐요. 사탄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천사들만 모인 곳은 아니에요. 때론 지옥 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온갖 핍박이 따라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것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 주님 오신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난 전도하러 왔다.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면 오늘 나는 주님의 심장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가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할 때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도 끓어오르는 불같은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닮지 않았어요. 주님 마음에 내겐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전도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가는 것도 창피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 부끄러워하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돈 버는데 성령님을 이용하십니까? 세상 출세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출세시키려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증언하려고, 예수님 이름 증가하려고. 그렇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경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모습을 첫 번째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쓸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주여 이 현장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화요일 같은 때는 전적으로 한 시간 동안 모든 수백 명의 우리가 주의 종들과 성도가 모여서 집중적인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주여 이 금요철에 이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이 온 집에 임하였더니 바람이 임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저희 안전 온 집에 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성경은 대단히 놀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위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 그냥 단순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사람 성도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불안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오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결같이 전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높은 곳에서 주여 높은 곳에서 내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